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 영상 올라올 날이 아닌데 영상이 올라왔죠? 좋다고요? 소리 질러? 다 들려? 다 들려? 오늘 스페셜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키미 옷장 좀 공개해라, 너 쇼핑을 뭐 이렇게 많이 하냐 하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현명하지 못한 소비를 한 것들도 있고 해서 제 옷장 공개 기념 브이로그를 찍어봤어요. 하지만 먼저 양해드릴 건 제가 그날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생얼굴 공개해? 뭐 이런 거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가끔은 나도 얼굴 안 나오고 머리 떡진 채로 찍을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죠 여러분. 자, 그러면 키미의 현명하지 못한, 나름 현명하기도 해. 다 잘 입을 거거든. 소비도 보시고 제 옷장 보러 가실까요? 향수 질문 굉장히 많았고 향기 질문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최근에 챔버라는 편집샵 매장에서 구매한 향.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되게 남성적인 향인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메인 2 향수. 발다프리크랑 아우트레이저스. 노 PPL, 노 협찬, 내 돈, 내 산 에어드레스. 이게 있으면 확실히 그래도 옷을 관리하기 편하기도 하고 안 구겨지고 냄새도 덜 나. 그리고 나도 치마 있어요, 여러분. 치마가 이렇게 많아. 심지어 막 이런 거, 세퀀스 달린 거, 막 이렇게 비주 달린 거, 막 트위드 다 있는데 그럼 뭐예요? 내 영상에서 나는 상반신만 나오는 거. 그리고 그 밑쪽을 보면은 잘 안 입는 청바지들, 손에 안 가는 템들 바닥에 깔아놓고, 또 이어지면은 이제 좀 제 애용하는 이제 바지들. 여기는 애용하는 바지들? 아니 나름 정리해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름 최근에 입을 바지들을 앞쪽에 좀 빼놓는 편. 그리고 요거는 진짜 바지들, 나름 그래도 색깔 나름 정리 잘하지 않았어? 요 중간에 빼고. 그래서 제 바지들, 근데 물론 다 입지는 않습니다. 아니 영상에 하반신이 안 나오는데 나는 맨날 추리닝 입고 레깅스 입고 촬영을 하는데 이거 뭐 어디 쓸모가 있냐고. 데이트라도 해야 어디를 가지. 밑쪽으로 보시면 이제 추리닝 이것만 이제 이것만 입고 다니는 것들.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한 데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드라인, 브랜디드 그런 류의 제품들. 그리고 내 돈 내 산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자주 입는 청바지. 아까 저기는 망한 청바지. 여기는 자주 입는 청바지. 그리고 위쪽으로는 티셔츠. 지금 반팔, 긴팔 섞여 있다. 그리고 이제 옆을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니트, 맨투맨, 후드, 총집합. 나름 정리를 하려고 한때는 정리가 됐었으나 이제 망했다. 그래도 갠 게 어디냐. FW 시즌은 니트, 맨투맨, 후드로 살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소중한 제 공간입니다. 자, 여기도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 한번 입기는 했으나 이제 입어줘야 될 제품이에요. 얘도 최근한 쇼핑. 아, 국내 최초 발가락 리뷰. 엔지니어드 가먼트에서 샀는데 42만 원대? 40만 원대 아크릴 폴리 누더기. 우리랑 모헤어가 살짝 들어가. 이번에 모헤어가 트렌드라 그래서 샀는데 이거 분명 입다 보면 약간 떡지고 삽살개처럼 될 거라는 걸 뻔히 알지만 룩북에서 이걸 봤는데 안 살 수가 있어야지 진짜. 그래서 아직 한 번밖에 못 입은 제품이고 심지어 부드럽지도 않아. 뭔가 까슬까슬해. 이따가 한 몇 년 뒤에 바자회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얘도 아직 사놓고 입지 못한 제품. 요 오라리 제품. 사실 저희 스토커즈 카페에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보고 어머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 요게 보여? 요 안감이 팔 쪽에 있어가지고 뭔가 아우터 형식으로 입기 좋은 느낌? 그리고 옷을 안에 껴입어도 부드럽게 들어가서 좋고 되게 홈웨어 룩 연출하기 좋은 폭신폭신한 느낌의 아우터 셔켓이에요. 진짜 실제로 만져봤을 때 요게 진짜 제일 부들부들하니 이불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느껴봐. 이불 같지? 울 65, 키시미오 24. 됐어. 근데? 됐어. 얘도 최근 구매 제품. 얘는 내 돈 내 산 아닌 아빠 돈 아빠 산. 아니, 아빠 돈 내 산. 맞지? 아무튼 얘도 보여드릴게요. 유니버셜 웍스에서 제가 구매한 건 코듀로이 셋업이에요. 밑에는 플리츠가 살짝 잡혀있고 고무줄 밴딩 처리된 바지고 통은 여유로운데 테이퍼드 형식으로 떨어지는 핏감. 그리고 자켓은 포켓이 되게 많은 캐주얼한 무드의 자켓이에요. 요렇게 셋업으로 하나 겨울에 입고 싶었는데 많이들 코듀로이를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요 네이비 코듀로이는 생각보다 골든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가격대가 좀 세요. 그게 좀
그래. 요거는 사연이 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추천을 받고 옷을 구매하잖아요. 나도 여러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구매를 해. 현명한 소비! 태칭룸 제품이에요. 타탄 체크가 들어갔는데 원단감을 보시면 내핑이라고 해서 살짝의 기모, 살짝의 브러싱을 줘서 따뜻한 털감을 낸 셔츠예요. 제가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셔츠를 좋아해요. 바스락바스락 고밀도 코트는 이제 서머용이고 이런 게 FW용이지 않나. 여러분 때문에 내 지갑 열렸잖아요, 진짜.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퀄리티도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가격대가 사실 퀄리티 좋아야 되는 가격대야. 잠깐만. 158,000원인데 나 발 잘 쓰지. 해칭룸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성공. 여기는 좀 증리가 덜 돼 보일 수는 있어요. 옆방인데 옷방 넘버 2. 겨울 아우터들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제품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리뷰한 제품도 몇 개 여기 와 있고 제가 구매한 제품들도 있는데 붉은 기미. 퍼. 나름 저는 퍼 제품 이렇게 나름 체크 패턴으로 구매를 했답니다. 이것도 겨울에 입어줘야 되는데. 얼마예요? 그때 아마 저는 이거 할인을 해서 400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가죽 레더 제품들도 있고. 아, 나 이거 사연이 길잖아. 한 번도 못 입었어. 버버리 쇼피스. 쇼피스를 내가 런던에 갔었을 때 할인해서 엄청 싸게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심지어 런웨이에 딱 섰던 제품이에요. 뭔가 내가 입으니까 다들 할머니 같다는 거야. 그래서 못 입었어요. 아, 나 또 자랑할 거 있다. 이 제품이 드리스 반 눈트 제품인데 세일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 리버시블이거든요. 세일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 남성 제품. 되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되게 자주 입고 다니는 간절기 아우터입니다. 젊었을 때는 요 짝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요 짝을 많이 입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슈즈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신는 제품들은 회사 사무실로 이동을 해놔서 얘네는 딱히 엄청 많이 신지 않는 아이들, 보관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은 모르는 쇼핑! 자, 이렇게 해서 제 발꾸락 리뷰와 키미의 옷장을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키미는 정말 옷에 진심인 편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옷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다 필요 없고 옷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채널 보시고 꼭 현명한 소비 하세요. 살짝은 우당탕 브이로그였지만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 팀원들 중 한 명 옷장도 공개해보라고 할까요? 누구 옷장 털어볼까? 자, 그럼 안녕!